지금부터는 리간드 베이스드 파마코포 서치 부분에 관련된 MOE 시습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습에 사용될 파마코포 모델은요, EGFR 이니비터들 셋이고요. 이것은 이제 요즘에 이제 항암 치료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타겟이 되고 있는 EGFR의 이니비터들로부터 이제 파마코포 모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리 준비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요. 이 실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EGFR 이니비터 파일을 일단 먼저 열겠습니다. 열시면 38개의 이니비터 파일들이 있고요. 거기에 실험된 KI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효가 있다고 생각되는 물질은요, 한 10나노몰 정도 이상 이하가 되는 것들이 약효가 있다고 보고, 10나노몰 이상은 약효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한 8종 정도가 약효가 있고요. 나머지 30종은 이제 약효가 좀 떨어지는 그런 물질들로 이제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요, 파마코포를 이제 설정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파마코포에서 일루시데이트라는 창을 띄우면 됩니다. 자, 요 파마코포를 이제 생성해서 겹쳐서, 그러니까 약효가 있는 물질을 서로 겹쳐서 파마코포 피처를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배열화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맨 윗부분이 이제 인풋 아웃풋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약효가 있는 물질들, 아까 EGFRTK.KI라는 파일이, 이게 이제 이니비터들 파일이죠. 이걸 통해서 분자들을 서로 겹쳐보는 거예요. 겹쳐봐서 케미컬 퓨처가 공통돼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파마코포 과정들을 이 아웃풋 파일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희가 파일명을 EGFR 그리고 PH4 elucidate.mdb 파일로 저장되도록 하고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이 파일을요, 서로 다양한 컨포메이션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컨포메이션이 저장되도록 옵션을 설정해 주고요. 자, 그리고 컨포메이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불러냈던 카이네즈 파일을 그냥 쓸 거냐, 아니면 본드 로테이션 시킬 거냐, 아니면 이제 시스템에서 저장된 형태로 쓸 거냐. 그래서 시스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컨포메이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묶어가지고 결과를 보도록 클러스터 하는 부분을 옵션으로 잡아줄 겁니다. 파마코포를 만드는 케미컬 퓨처들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으로부터 이제 찾아가지고 뒤져보는 과정을 할 거고요. 여기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한계는요, 5개까지 만들도록 하고, 액티브 커버리지를 0.9 이상으로, 쿼리의 스페이스를 0.60 스트롱, 쿼리의 클러스터를 1.25, 이하가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잡아서 설정하도록 진행을 해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약효 필드는요, 아까 이제 MDB 파일에서 KI 나노몰이 있었는데요.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0 나노몰 이하가 약효가 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설정을 하고, 요 이하 부분에 대한 화합물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주로 뒤지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하고 OK를 누르면, 아까 이게 계산을 좀 시켜놓은 바가 있어서, 자, 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요, 이 계산 과정은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이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차례대로 다양한 파마코포 모델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한 9개 정도가 만들어졌고요. 계산이 끝나시면 여기 끝쪽에 SVL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제 창이 뜨고요. 이 창에 보시면 지금까지 컨포메이션 서치를 각각
화합물 38종에 대해서 진행된 것들 하고요. 거기서부터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5포인트까지 만들어내는 특징들 중에 어느 정도 그 활성이 있는 구조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의 리스트를 정리를 했고, 그중에 이제 8가지를 보여줬다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늘리면은요, 실제 구조를 이렇게 겹쳐져 있는 구조를 볼수 있고요. 여기 레이블에는 그 파마코포어의 케미컬 피처들에 대한 그 언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R이라고 하는 거는 아로마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H는 이제 하이드로포빅, 그 다음에 A는 억셉터, D는 도너,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같아도 이제 거리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 8개 커버리지를 다 했다라는 의미고, 오버랩이 서로 겹쳤을 때 얼마나 잘 겹쳐졌느냐, 그런 거에 대한 스코어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에큐러시는 이제 전체 데이터에 활성인 것들을 얼마나 잘 맞았느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프로버빌티는 이제 카이 값에서 나타낸 거고요. ACC1과 ACC0는요, 활성인 것들에 대해서 정확도가 얼마 되느냐, 비활성인 것에 대한 정확도가 얼마나 높으냐,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활성에 대한 부분에는 여기 여섯 번째 모델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결과들은 이제 개별로 좀 보고 싶으면요, 파일에서 브라우저를 누르면 이제 이런 그 브라우저 창이 뜨게 되고요. 이건 잠시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이제 센터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겹쳐져 있는 리간드의 케미컬 피처들을 이제 한 개씩, 아까 모델 8개가 만들어졌는데 8개에 대한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중에서요, 첫 번째 모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모델에서요, 여기 나온 요 모델을 이제 에디팅을 누르면 다시 그 파마코프 에디터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복잡하죠. 예, 케미컬 피처는 선택을 하면 보실 수 있어요. 이 아로마틱은 여기 부분 잡히고요. 두 번째 아로마틱은 여기. 그 다음에 하이드로포빅 부분은 여기. 그 다음에 억셉터. 억셉터 2라고 하는 거는 억셉터 사이트의 반대편 부분에 피처를 잡은 겁니다. 이 부분들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파란 것들, 빨간 것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아까 그 겹쳤던 그 리간드들을 다 겹쳐서 보여준 거라서 좀안 보이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두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 내용들은 안 보이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렇게 파마코프가 구성되어 있구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마코프의 케미컬 피처들은 이렇게 선택을 했고, 이 부분 위치에 있는 것들을 파마코프로 잡을 거고요. 이것들이 검색할 때 부피 제한을 해줘야 됩니다. 부피 제한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Exclude, Ligand Shape, Occupied 이게 있어요. 이게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Exclude 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선택된 것들의 이제 밖에 것들이 선택되는 거라서,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그 선택된 것 밖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간드 쉐입은 그 리간드를 선택하고 나면 리간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모양만 포함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큐파이드는 그 세당 선택된 것들만 그뭐 나중에 이제 스마트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간드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은요, 여기 라이트 핸드 사이드 바에 보시면 셀렉트를 눌러서 리간드를 선택하게 되면 리간드 부분이 선택되게 됩니다. 이거 리간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파마코포 에디터에서 이 볼륨을 리간드 쉐입으로 선택을 합니다. 예, 그러면 리간드 전체를 포함한 부피가 지정됩니다. 자, 이렇게 부피가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만 검색을 하는 거죠. 요 케미컬 피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요 특징을 포함, 요 부분 내에서만 있는 것들만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모양을 조금 쉽게 보시려면요, 요 오른쪽 요 버튼 요걸 누른 상태에서 트랜스페어런트 하도록 하게 되면 요 부피만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 아 여기까지 들어간 것들만 포함해서 검색을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시게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낸 파마코포 모델을요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 돼서 세이브를 클릭하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쪽 저장하고 싶은 곳에 저장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로 정하냐면 egfr-elucidate.ph4라는 파일로 저장을 할 거다. 예, 아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저장한다고 물어보는 거고요. 예, 저장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이 이제 저장을 한 형태로 되게 됩니다. 아까 열었던 파일은 닫겠습니다. 이것도 닫으시고 그 다음에 파일 열었던 부분들도 다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마코포에 대한 쿼리를 제너레이션해서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했거든요. 이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쿼리를 이용해서 그 파마코포 버처 스크리닝을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컴퓨터에 파마코포의 서치 부분을 열어주시면 이제 서치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바는 뭐냐면 인풋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마코포를 검색할 데이터베이스죠. 대부분 보면 이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되어 있는 케미칼 리스트를 저장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 파일이 인풋이 되게 되고요. 미리 준비한 파일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미리 준비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어서요. 네, 라이브러리 서브셋 fp.mdb라는 파일을 이제 저희가 뒤질 거고요. 그 이 파일은 그 안에 그 천만 개의 화합물 컨포머들이 있습니다. 아까 저장된 쿼리 파일을 불러내겠습니다. 아까 egfr-elucidate라는 파일을 저장을 해서 예, 요거를 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트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양한 컨포머를 만들어 놓고 다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히트된 걸 모두 볼 필요 없고요. 컨포머의 베스트인 것만 보여주도록. 그러니까 한 개의 그 구조에 대해서 하나만 보이도록 이렇게 셀렉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요 셋업으로 들어가시면 아까 이제 그 PKI 데이터가 예, 표현이 그 옆에 같이 나오도록 예,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백으로 여기 중간에 설명 안 되는 요 필터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부분은 이제 요걸 더 검색할 때 뭔가 중간에 옵션을 줘서 걸르는 작업도 할 수 있어요. 뭐 ADM이라든지 드럭 라이크니스라든지 뭐 특정 서브 스트럭처를 뺀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는데 예, 오늘은 요거를 안 하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해서 히트되는 파일이 저장되는 아웃풋이 요 중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부분들을 해서 검색을 해서 서치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 화물 중에서 예, 103개 분자에서 50개 히트가 나온 거로 보여집니다. 요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으면 여기 이런 시트 창이 하나 더 있죠. 데이터 뷰 파일. 예, 요걸 여시면 그 아까 요 인풋 데이터로부터 파마코포 검색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보이시도록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KI 값이 그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거기 때문에요. 예, 0보다 이상 되는 거 예, 데이터로만 거의 대부분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검색된 것들을 한번 볼까요? 보는 방법은 예, 파일에서부터 브라우저를 하게 되면 예, 이렇게 된 분자들 예, 각각 히트가 됐던 분자들을 개발 분자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콤포머가 계속 선택된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분자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좀 굵게 표시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크게 요거만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죠. 이건 이제 같은 316이라는 소리는 다양한 콤포모들이 같은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또 분자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아까 저장했던 그 파마코프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쿼리 파일이죠. 쿼리 파일을 이렇게 열면 쿼리 파일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다가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요, 브라우즈 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 색깔을 아까 좀 짙은 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 파마코포의 해당 분자가 얼마나 일치했는지를 볼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같은 콤포모들인 거고요. 아까 이제 다른 분자들도 좀 있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분자가 다른데 케미컬 피처들을 일치하는 것들을 볼수 있죠. 이렇게 돼서 리간드 베이스드 파마코포를 검색하는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